안녕하세요. 유신의 브이로그입니다. 오늘은 하도 의혹을 많이 내세워서 직접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긴 해도 오늘은 김치 남은 거, 양념 남은 걸로 참치, 감자, 김치 찌개를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큼하죠? 이거 원래 버리는 분도 있는데 참치랑 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자, 김치를 먼저 넣고 참치는 이따가 넣겠습니다. 감자 버릴 뻔했어요. 싹 나서 싹 난 거 다 베어내고 양파랑 깨끗이 씻어놨습니다. 큼직큼직하게 끔찍하게 넣고 잘게 썰면 물로 다 녹아버려요. 이거는 끓기 전에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넣고요. 호박이 또 맛있습니다. 호박. 칼이 좀 작은데 이사 가면 새로 사야 될 것 같아요. 작아서 도마도 작고. 해서 채를 굵게, 이것도 너무 얇게 썰면 녹아버려요. 식감이 굵게 채를 썰어서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굵게 잘 안 보이죠? 요리하는 모습. 요생남. 짜투리도 이렇게 넣어주고. 어차피 요리는 간만 맞으면. 자, 이번에는 마늘을 넣어야죠. 한국 음식에는 원래 저는 안 넣는데 집에서 가족들 요리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넣게 돼서 깨끗이 씻고 봉지만 썰어내고 큼지막하게 내가 요리한다 그러면 왜 안 믿지? 요리가 뭐 엄청 고급 요리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해먹는 건데. 이번에 생선 고향집에도 생선 주문했거든요. 가자미랑 참치랑 안 해봤던 걸로.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파가 없다, 파가. 아쉽지만 냉동파를 다 버려버려가지고 청양고추를 너무 좋아해서 자꾸 가위로 썬다고 하는데 가위로 안 썹니다. 청양고추를 많이 넣어야 되죠. 4개 정도. 이렇게 풀풀토 썰면 원래 풀풀토 썰을 칼이 커야 되는데 매운 청양고추 원래 막 화려하고 이런 비교는 없습니다. 최소 다 넣고 찌끄러기는 깨끗하게 담고 원래 국물 있는 거는 육수를 내야 되는데 이거는 참치라서 육수에 의미가 없어요. 넣어주고 양파를 안 넣네요. 양파도 두껍게 끓면서 알아서 해쳐모여 하니까 양파를 썰어놓고 양파를 썰어놓고 이제 밑간인데 원래 물 끓을 때 밑간을 하는데 조미료를 눈대중으로 아, 할 때마다 양이 많아서 네? 저희 어머니가 손이 컸는데 제가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국물 고춧가루 보통 매운맛으로 이 국물 고춧가루는 이 가는 고춧가루예요. 국물에 거의 녹는. 어이, 물이 막.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참치. 펭수가 좋아하는 참치 배 나와 보이나? 호시하시 효과가 없어. 팔팔 끓어야 되는데 자 오. 제가 요리하는 거 맞죠? 네, 다 끌고 인스타그램에 완성본 사진 올릴게요. 먹기 전에 요게 이제 팔팔 끓으면 됩니다. 벌써부터
김치의 묵은 향과 참치의 담백함이 느껴지네요. 해물탕 끓이고 남은 재료 다 때려 넣습니다. 고양이들 밥 줘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유신의 브이로그였습니다. 어디 봐야 되는 거냐? 다음에 만나요.